안녕하세요. 대구FC 공격수 32번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자가격리 할때 택배를 좀 많이 받아서 뭐 먹고 싶은 음식이랑 또뭐 캠핑 좋아해서 캠핑용품 쌓아놨던 거다 언박싱 해봤고요. 그리고 뭐 진짜 할게 없어서 넷플릭스도 보고 책도 읽고 영어 공부도 조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하면 욕먹는데. 아닙니다. 재우가 더 잘생겼죠. 재우, 이건 답변을 잘 못하겠는데. 저요? 저는 알리올리오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하고, 주변에서도 그냥 맛있다고 해주니까 좀 자신있게 알리올리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요? 저 어렸을 때는 약간 둘리라고, 둘리 닮았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뭐 댓글로 한 번씩 보긴 했었는데, 그할 때마다 자꾸 진우가 욕하더라고요. 애들이 자꾸 놀리더라고요. 맛집 너무 많은데, 일단 피자가 너무 맛있는 주토피아라고 시내 삼덕동에 주토피아라고 진짜 맛있게 하는 집 있어요. 피자집.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요. 발을정, 다스릴치, 어질인으로 해서 진짜 정치인 하라고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많은데 조금 제가 전화를 하거나 뭐 인적사항 같은 걸 얘기를 할때 항상 되물으세요. 이제 뭐 정치인입니다 이러면 다못 알아듣지 뭐못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치인이요 이렇게 안 하고 정치인이요. 약간 이런 발음으로 하셔야 다 알아듣고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그냥 치인 정이었는데, 치자로 뭐 재밌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자그마치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냥 착착 감기니까. 그래서 자그마치가 됐어요. 윤호요? 저도 너무 지금, 선수들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화상 통화로밖에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윤호도 너무 보고 싶고, 다 너무 보고 싶어요. 부러워. 찍먹. 민초. 아니요, 저는 여기 덧니가 컴플렉스여가지고 조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 재보고 안 재봐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12초 후반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더 느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피부 관리는 따로 안 합니다. 그냥 있는 주어진 대로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모밥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안 그래도 이모가 그 우즈베키스탄 때 물어보더라고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모 된장, 꽃게 된장국이 너무 먹고 싶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모가 어제 점심에 카톡이 오더라고요. 늦었다, 지인아. 점심에 꽃게 된장국 올라갈 거야. 이래가지고 바로 밥 말아서 한 그릇 뚝딱뚝딱 했습니다. 저는 그냥, 에이, 자그마치. 약간 이렇게. 자그마치, 뭐해, 자그마치. 약간 이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요. 아니요, 학창 시절 때는 딱히 없었던 것 저는 일단 엄청 많이 먹었어요. 뭐든 일단 뭐 밥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그냥 항상 먼저 퍼서 맨 마지막에 갔어요. 항상. 그리고 항상 어머니 아버지께서 보약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안 먹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먹었던 거. 막 장어도 다려서 먹고 개구리도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개구리요. 다음에 한 봉지씩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있어요. 캠핑 가서 요리하는 걸 컨텐츠로 해서 올리고 싶어요. 저는 딱히 세리머니 이런 걸 조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좀 부끄러워가지고 딱히 그런 건안안할 생각이에요. 그냥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냥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냥 1년 차때 등번호를 배정을 받았을 때가 32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그냥 3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히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이 번호가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32번을 할것 같아요. 원래는 포인트 5개 하는 게 올해 목표였는데, 지금 4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할수 있다면 10개까지는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건 엄마 아빠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그냥 너무 다잘 지내고 그래서 누구라 꼽기에는 조금 그런데 좀 그래도 좀 1년 차, 한 2, 3년 차 때부터 이제
좀 항상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잘 챙겨준 게 이제 정훈이 형이 제일 잘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훈이 형잘 따르고 또 정훈이 형 형수님도 은영이 누나도 굉장히 저잘 챙겨줘가지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속썩이는 선수요? 후성이가 제일 속썩이는 것 같은데 말도 너무 안 듣고 저를 너무 싫어해요 일단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는 없습니다 속썩이는 선수. 사이드백도 해보고 싶어요. 이제 왼쪽 사이드백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축구 말고 테니스. 테니스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키려고 하셨던 건데 뭔가 매력적인 스포츠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 같이 좋은 성적 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쉽게 2주 격리하면서, 더잘 준비할 수 있는, 더잘 준비할 수 있지만, 또,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지금 여기 이렇게 화상 채팅으로도 운동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시 복귀해서도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응원 또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